싱크로니시티, 동시성이라 불리는 뜻밖의 우연과의 연결들은 그저 우연이 아니라는 걸 우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우연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주의 이러한 미묘한 언어를 읽을 줄 아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어디에서나 우리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줄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시성은 여러분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우주의 안내입니다. 마치 우주가 여러분에게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 라고 속삭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런 동시성이 나타날 때 그저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성공을 듣다입니다. 루이스 헤이는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인 동시성은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알려주는 우주의 신호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와 징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를 인식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루이스 헤이의 강연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흔히 알아차리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메시지들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싱크로니시티, 동시성이라 불리는 뜻밖의 우연과의 연결들은 그저 우연이 아니라는 걸 우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우연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상한 일련의 사건들은 사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우주는 우리 주변에서 숫자, 날짜, 시간을 통해 우리와 의사소통을 하며 반복되는 장면, 소리, 문구 등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 몸도 감정적, 신체적 직관을 통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자연은 동물, 식물, 날씨, 계절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어옵니다. 우주의 이러한 미묘한 언어를 읽을 줄 아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어디에서나 우리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줄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모든 것이 딱 들어맞는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 오랜 친구를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 친구로부터 연락이 오거나 고민하던 문제에 대한 답을 우연히 책에서 찾아낸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은 우연이 아니라 우주가 우리 삶에 관여하며 안내한다는 신호로 의미 있는 우연, 즉 동시성입니다. 동시성은 여러분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우주의 안내입니다. 동시성은 마치 우주가 여러분에게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 라고 속삭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삶 속에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며 목적지가 불분명할 때조차도 그 길을 믿으라고 우리를 격려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런 동시성이 나타날 때 그저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렇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에 더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직관과 내면의 목소리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는 마치 삶의 나침반처럼 우리를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죠. 이렇게 직관이 강해지는 것은 우주가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 나침반은 마치 여러분에게 속삭이듯이 여러분의 영혼의 목적에 맞는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죠. 우리가 우주를 신뢰하고 직관과 내면의 목소리를 따른다는 것은 최고의 선으로 인도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내면의 목소리가 더 선명하고 분명해질수록 목적 없이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과 사랑으로 인도받고 있다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우주가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또 다른 징후는 주변 세계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감수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주의 아름다움과 에너지를 더 깊이 인식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노을의 색깔이 더 생생하게 느껴지거나 나무 사이를 통과하는 바람 소리에 마음이 움직이거나
특정 장소의 에너지가 더욱 강렬하게 느껴질 때 더 깊은 감동을 받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증가된 감수성은 우주와 그 안의 모든 것과 더 깊게 연결될 수 있게 해주는 선물입니다. 이는 마치 우주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지 않도록 감각을 더욱 예민하게 조정해 더 넓은 인식과 연결감으로 그 여정을 탐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듯 우주가 여러분을 선택하면 단순한 자기 발전의 욕구를 넘어서 깊은 내적 치유와 성장의 동력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 개발에 대한 소망을 넘어 과거의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고 한계를 넘어 성장하고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표현하고 진화시키고자 하는 깊은 갈망이죠. 여러분이 이러한 치유와 성장에 대한 부름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주의 빛과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한 여정에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관계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성장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우주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여정에서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는 점차 사라지고 그 여정을 풍요롭게 하고 지지해줄 새로운 인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때때로 어려울 수 있지만 개인적 성장을 위해 우주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꿈을 통해 우리와 소통하며 꿈을 더욱 생생하고 의미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꿈들은 우리가 걷고 있는 길과 조화를 이룰 때 특히 더 생생하고 의미심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꿈들을 통해 자기 이해와 성장을 돕는 메시지, 통찰력, 상징 등을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꿈의 의미를 성찰하면 여러분 자신의 여정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목적 의식이 있는 방식으로 삶을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타인을 치유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강렬한 충동을 느낀다면 이는 우주가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또 다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한 욕구는 단순히 개인적인 목표를 넘어서서 더 큰 선을 위해 노력하고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라는 우주의 깊은 부름입니다. 이러한 우주의 봉사 소명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우주의 깊은 의도와 조화를 이루게 되며 치유와 긍정적인 변화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한 길을 따라가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 믿음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 것은 여러분이 우주와 점점 가까워진다는 신호이며 자기 자신의 힘으로 딛고 일어나 세상과 함께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갑자기 찾아오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의 순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우주와 깊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아름다운 신호이죠. 이런 순간들은 우리에게 뜻밖의 찾아와 모든 것이 하나라는 연결성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빛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존재이며 우주의 무한한 기쁨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이런 신호를 알아차리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우주가 준비한 깊은 변화와 성장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열게 됩니다. 우주가 여러분을 특별한 길로 인도할 때 여러분의 몸이 그 신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은 여러분이 더 건강한 삶을 살도록 이끄는 일종의 모닝콜 같은 거죠. 예를 들어 갑자기 특정 음식에 민감해지거나 설명할 수 없는 에너지가 솟구치거나 휴식과 명상의 필요성이 깊어지는 등의 신체적 반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은 병이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적 자아를 영적 여정과 조화롭게 하려는 우주의 초대입니다. 우주와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이 일치할 때 재정적 지원, 지지적인 관계, 기회 등 필요한 모든 것이 적절한 시기에 여러분의 길에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징조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여러분의 삶에서 활발히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죠. 여러분이 자신의 성장과 타인에 대한 봉사에 전념할 때 우주는 여러분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혼의 목적을 추구하는 활동에 몰두하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는 경험, 즉 시간 초월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은 여러분이 우주와의 조화를 이루고 현재 순간에 완전히 몰입하는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주의 선택을 받았다면 거울 앞에서 자신의 눈을 직접 바라보며 자신의 가치와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는 우주가 여러분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죠. 이 과정은 깊은 내면의 변화와 통찰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을 더 사랑하고 받아들이면서 오래된 자기 비판의 벽을 허물고 더 깊은 자기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있으면 자신을 무섭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게 되며 우주와 조화를 이룰 때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는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놓아주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해방은 마음을 열고 새로운 성장과 사랑의 길을 여는 것이며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의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모든 생명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깨닫게 되고 타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공감과 이해는 영적으로 깨어남을 의미하며 우리로 하여금 타인에게 자신에게 베푸는 것과 같은 친절과 사랑을 베풀도록 격려합니다. 이렇듯 우주에 의해 선택되었을 때 음악은 더욱 감동적으로 다가오고 색상은 더욱 선명해지며 전에 없던 자연의 아름다움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우주의 놀라운 아름다움을 감상할 때 우리는 존재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듯 높아진 자각은 우리의 가치관을 더욱 보편적인 사랑, 연민, 진실성과 일치하게 바꾸어 놓습니다. 영적 성장과 타인을 향한 사랑, 봉사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면서 물질적 욕망이나 자기중심적인 목표는 점점 덜 중요해지죠. 더 높은 가치로 자신을 재조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주와 조화를 이루며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이 있는 삶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주가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것은 여정의 목적지가 아니라 자기 발견, 사랑, 봉사의 여정임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높은 인식과 내면의 지혜를 발휘할 때 우리는 주변의 신호들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언어를 통해 말을 걸고 우리의 경험을 통해 자신을 드러냅니다. 우리 내면의 혼란을 가라앉히면 우주의 숨겨진 언어를 이해하는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러한 우주의 조용한 신호를 듣기 위해서는 우선 내면의 시끄럽고 바쁜 마음을 진정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 소음과 산만함에 가려진 직관적 지혜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혼란을 가라앉히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명상은 이를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단지 5분에서 10분 동안 호흡이나 진언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 연습을 꾸준히 하면 걱정이나 잡념에 휘둘리지 않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마음의 힘을 길러줍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기술과 인공적인 자극으로부터 벗어나면 우리는 우리 안의 타고난 고요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인내심을 가지고 마음을 진정시키면 우주의 근원에서 오는
소중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연 세계에서는 창조와 꿈을 실현하는 데 있어 우리와 깊이 연결된 우주의 힘을 담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는 성장과 소멸,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며 우리의 발전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겨울은 새로운 계획을 꿈꾸는 시간, 봄은 그 계획을 실천으로 옮길 준비를 하는 시간, 여름은 노력의 결실을 보는 시간, 가을은 한 해를 돌아보며 내면을 성찰하는 시간이죠. 또한 자연의 네 가지 원소인 흙, 공기, 불, 물, 각각은 독특한 에너지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을 실현하려면 땅의 안정감, 바람의 상쾌함, 불의 열정, 물의 유연함을 적절히 활용해 보세요. 자연의 이러한 순환 속에서 우리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목적지 없이 걷는 것 또한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고요하게 만들어줍니다. 창의적 활동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글쓰기, 음악 만들기는 우리를 우주의 흐름으로 이끌며 논리적 사고를 벗어나 직관을 열어줍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마음속 잡음이 사라지고 우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동시성을 더 잘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직관이 열리면서 갑자기 통찰력과 지혜가 떠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연습을 꾸준히 하면 일상의 소음 속에서도 우주가 보내는 신호를 감지하고 우연과 동시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또 여러분의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꿈과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명확한 목표는 우주의 동기화된 사건들을 이끌어내어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정해진 꿈과 목표를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그 목표를 여러분이 이미 현실로 만들고 있는 것처럼 느껴보세요. 이미지와 글로 여러분의 목표를 시각화하고 이미 이룬 것처럼 상상하며 명상해보세요. 단 5분에서 10분의 명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변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고 그 에너지를 표현하세요. 이미 달성한 것처럼 기도하면 목표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포기하는 마음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균형과 조화를 통해 그 효과가 커집니다. 다양한 방법 중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으로 목표를 시각화하고 말로 표현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에 대한 진정한 열정과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의 강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꿈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입니다. 결과를 바라기만 하며 마음이 따르지 않는 상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결과에 온 마음을 담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진실되게 열어놓고 천천히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기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우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우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불안하고 초조해하거나 지연되는 것 같은 순간에는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그 흐름을 따르고 준비하는 것이 더 나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미래에 대한 결과를 바꾸려는 시도를 내려놓고 예상치 못한 도움이나 놀라운 기회가 나타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세요. 여러분을 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제때에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그러한 집착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소망과 우주와의 조화로운 연결에만 초점을 맞춰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적인 시간표에 얽매이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우주의 큰 힘과 연결시킴으로써 여러분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렇듯 우주의 숨겨진 법칙을 활용하며 인내, 조용한 마음, 그리고 과정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동시성에 담긴 의미를 통해
자연의 리듬을 따라 우주가 우리에게 소통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내면을 조용히 하여 우리 몸의 지혜를 들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우주의 에너지는 완벽한 타이밍에 인간, 자원, 사건들을 우리에게 이끌어줍니다. 또한 지금 얻은 지식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동시성과 상징적인 사건들의 의미를 부여하며 자연과 우주의 리듬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주와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우주의 메시지를 경청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와 함께 존재하는 광대한 힘을 이해하고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우주가 보내는 이 조용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따라 움직일 때 여러분은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놀라운 동맹이 생기게 됩니다.